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들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 소식은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이방인인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구조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그 선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땅한 선물을 동방 박사처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까? 먼저요,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배를 보고 찾아와서 예전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단순한 이 말은 왕자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실 당시에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메시아가 곧 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퍼지고 그런 기대감이 팽배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냐는 그런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고 이방인들은 그를 메시아 인정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지 어디 계시뇨? 어디 태어나뇨? 물을 때 그 후에 3절 이후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리고는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과 서기관들 모아서 묻는 말이 왕자 어디 태어나 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어디 태어나 묻는 이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백성과 세계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아르켜주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아기 예수 그 별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알린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난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난 별을 보고 그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까지 왔고 그 믿음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날은 즐거운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난 날, 술 마시는 날, 물건 많이 파는 날,
각가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맞을 때마다 하늘에 나올 때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모든 행함으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멋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무슨 선물을 드렸습니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궁정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스 쿠네아, 프로스는 가까이, 쿠네오는 입맞추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입맞춘다는 그런 뜻이고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시한다. 엎드려 절하며 존경심을 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인사할 때 어른들 인사할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가서 최고의 존경심을 표하는 그것이 바로 경배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최고의 경의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그에게 최고의 예를 표하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모두 다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으로 그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멋진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심의 경배를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쏙 열어가지고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황금과 그리고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향은 주로 제사할 때 수로 씁니다. 특히 소제 드릴 때 유향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이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을 때 시체에 발리고 몰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진 물질로서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순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배를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틀림없이 궁중에서 태어날 거다. 궁에 가면 알 거다 하고 와서 묻습니다.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확인한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를 불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다, 태어날 곳이.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왕, 유대 왕을 만나면 경배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가지고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꿈에 다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롯 왕의 요청대로 헤롯 왕한테 가서 우리 어디 베들레헴 태어났고 우리가 경배했다고 했으면 선물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극진한 대접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꿈에 지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살린 겁니다. 이 왕은 정말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왕은 내야. 또 뭐 왕이 또 태어나? 하늘의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 싹을 처음부터 잘라야 돼. 그리고는 그걸 확인하고 난 후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 보고 그 부탄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는 왕의 속셈을 몰랐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갯길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기다려도 안 온다고. 아차, 속았구나. 그리고는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살 이하 아기들을 그 일대, 베들레헴 그 일대 주변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유대 왕이 태어난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일대 아기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는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황금과 이 귀한 예물들이 그리고 그 정성들이 그리고 그 순종이 아기 예수를 살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도피 잠까지 제공하는 일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동방 박사들은 순종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그 어려움에서 살리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런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내가 유달들고 핑계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에도 적당했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으로 다짐한다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가장 멋진 성탄절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순종의 결단의 선물을 드림으로 더 멋진 성탄절이 되는 우리 모든 수정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아기 예수께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아니고 지금부터 약 2000년 남짓 전에 동방에서 올 때 그들은 낙타 타고 오고 걸어왔을 텐데요. 동방에는 나라냐 페르시아다 혹은 아라비아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곳이 바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포로 잡혀갔고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그런 소문과 임재의 기대감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바벨론 지역에도 넘지 않았겠는가. 동방 박사가 동방이 바로 바벨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것은 그는 보통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서류 앞에서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여행을 나섰고 그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각가지 고난과 시간이 걸려서 그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가 어디 태어나고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올 때 10절에 보면은 그 아기 배를 봅니다. 그들이 아기 배를 보고 성경은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를 다시 보고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기 예수에 경배할 때도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전부 다 돈 비싼 겁니다. 금문 곳에서 그 귀한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도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갈 때도 정말 예루살렘 궁에 가서 헤롯을 만나지 않냐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갈 때도 그들은 정말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세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근문 곳에서 오고 그 모든 과정과정을 볼 때 주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의 예물 속에, 그들의 참으로 순종 속에, 그들이 정말 경배 속에 이 일은 주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과 정성이 온 마음이 다 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찬양할 때라도 형식적으로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를 경배하며 앞으로도 남은 삶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이 성탄절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선물을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선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 오신 아기 예수님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될 것이고 온 세상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이 선물들을 이 성탄절날 알기만 알지 말고 우리도 그런 귀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단함으로 이번 성탄절에도 의미 있고 더 멋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